안녕하세요. 팔온 뉴스 해미 리주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10월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왔습니다. 자, 그래서 9월달에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이 카드를 이렇게 쫙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를 생각하시면서 번호를 1, 2, 3, 4, 5번 중에 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1번부터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1번을 우리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제가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 10월달 운이 어떠할까 라는 카드를 가지고 제가 자 우선은 지금의 상황은 우리 그 9월달 들어가면서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황이 만족스러워 하시는 카드가 지금 떴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집안이라든지, 그리고 가정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경사스러운 카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떠 있고요. 자, 거기에 뭐냐면 약간 지금 미진한 일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확인을 해서 뭔가 마감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으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10월 달에 생길 일은 어떤 거냐면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약간 미진하거나 내지는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마감하거나 또렷하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이거는 돈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서 두 가지 일과 약간 연관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하실 때나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자, 양쪽으로 어떤 투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양쪽, 투자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뭔가 일을 실천하고, 그래서 천천히 뭔가 추진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 같은 반응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관계성에 의한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잔을 주거나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이게 어쩌면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약간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미래의 모습에서는 내가 강하게 결정을 내릴 거라는 여자의 칼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한 10월 말쯤에 됐을 때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분명히 뭔가 미진한 것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는 양자택일에서 오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나중에 말에 갔을 때는 어떤 여성의 강한 주도력이라든지 뭔가 여자의 힘으로 뭔가 끊어내고 해결하고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우선은 10월 달이 됐을 때 여성이면은 자기 자신의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가 되고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거나 내지는 옆에서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덜 쓰되
그 속에서 분명히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소중히 하기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감정의 잔에 너무 이끌리지는 말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10월에 큰 변화는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9월에 마감했던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 해서 더 좋은 일이 있다. 자, 그 속에서 일은 열심히 하자.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소중히 하자. 라는 카드가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이 10월 달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 제가 한번 또 뽑아 볼게요. 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상황은 여자 3명과 관계되면서 어떤 축하의 상황이라든지 뭔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 속에서 어쨌든 열심히 하셔야 돼. 전문가가 되거나 내지는 전문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거나 해서 어떤 완성된 직업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속에서 이게 지금 타워 카드가 뭔가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게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려고 생각하던 것은 빠르게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지금 빠른 진행이 문제가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10월 달에 뭔가 빠르게 진행되고 내가 전문의로서 인정받아서 빠르게 뭔가 나아갈 거라는 그 생각은 조금은 뒤로 미루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의 모습, 10월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카드로 보게 되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앉아서.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약간 비밀을 가지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여기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카드도 정지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의 9월의 말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빠르게 그리고 같은 여자들과 함께 뭔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전문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잘 될 것이라는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빠른 것이 문제가 되거나 자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약간 생각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그런 카드가 뜯고 그 속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자. 분명히 소식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요 10월 달에 뭐가 빠르게 변화 오는 것은 약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게 지금 변화가 오는 건데 빠르게 변화 오는 것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가자. 그리고 다음 달로 9월이나 10월에 어떤 결론이 10월이나 11월에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10월에 일어날 일은 생각보다 변화가 빠르게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자 그 결과는 11월 달로 어쩌면 11월 달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자 1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자. 그 결과가 12월 달로 11월이나 12월로 넘어갈 수 있다. 자, 더디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왕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들 9월 지금 말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안 돼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약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거나 뭔가 확장을 생각하고 있거나 자 그런 카드가 지금 떴거든요. 자 그리고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지금 상황으로 9월 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앰플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엄마의 영향력이라든지 뭔가 베풀어야 한다든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다든지 자 그런 카드가 우선 지금 상황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지금 하는 거 외에 다른 거를 확장해 볼까 하는 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 거 외에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 내지는 추가해서 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속에서 아마 누군가가 제안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자 누군가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 이거는 컵 6번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알던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뭔가 제안을 한다. 이거 한번 네 한번 해볼래? 거기 한번 가볼래?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는 이런 어떤 카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기 상황을 빨리 종료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자 이거는 끝낸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빨리 끝내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쩌면은 새로 하고 싶은데 뭐가 종료를 하고 새로 하고 싶은데 이번 달에는 그거 쉽게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미래의 모습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0월 달의 모습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뭔가를 처리하고 해야 하는데 라는 미래의 모습에서 처리해야 해야 할 뭔가가 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내가 기존에 계속 해왔던 거라든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 카드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에 뭔가 처리할 것이 10월 달쯤에 처리할 것이 있으니까 허락만 된다면 상황이 허락만 된다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는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다 사람들과 같이 하는 행복인데 분명히 그 속에서 다 같이 좋거나 만족하거나 자 그런 상황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거나 아프거나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플 수 있는 거 어쩌면 그게 우리 3번 구독자 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삶은 모두 다 만족시키면서 어딘가를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 아픔은 인정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10월 달에 상황은 좋고 거기에서 뭔가 두 개를 해야 하는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자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의 제안도 있을 수 있는데 깔끔하게 마감하는 것이 어쩌면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정이 또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쩌면 그 속에서 마음이 조금 아플 수도 있다. 자 요런 카드가 자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이죠. 자 4번 자, 4번에 우리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어떤 9월에서 10월이 넘어가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은 또 투자를 해봐야 되나 글을 써봐야 하나 또 아니면 시험을 봐봐야 하나 그래서 이 6가지 일을 가진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바쁘다.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엄청 바쁜 상황을 의미해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데 약간 체력 보충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분명히 돈이 될 것이다. 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돈이 될 것이다. 나를 연마하게 되면 좋은 어떤 수련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고, 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면, 어쩌면 당분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돈을 두 개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당분간은 두 가지 상황을 다 가지고 가시면서 그것을 움직여갈 필요가 있다. 해갈 필요가 있다. 요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그만두지 말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속에서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판단할 시기는 아니에요. 자, 10월 달에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윗사람이, 나의 윗사람이 어쩌면 나한테, 조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되거나, 뭔가 조금 약간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게 이번 달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럼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사장님, 부장님, 위에 사람들이 약간 이번 달에 나의 복병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사람을 섬기기는 해야 되나, 뭔가 이 사람 말에 진실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카드가 뜨거든요. 자, 하지만 달 말이 됐을 때는, 10월 말이 됐을 때는 끝남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뭔가 마감이 된다. 자, 마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칼을 들어서 분명히 끝을 내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끝을 내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좀 깨끗하게 끝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칼 두 개를 두고 칼 다섯 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찝찝한 느낌으로 뭔가를 끝내지 마시고, 자, 산뜻한 느낌으로 끝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속에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만약에 끝냄이 있기는 하나 완벽하게 이 결과는 끝내고 나서 한 3주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을 어떤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뭔가 끝남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다림이라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지금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즈음에 굉장히 바쁘다. 일이 많다. 그리고 여러 가지 궁리도 많다. 이런 카드가 뜯고 거기에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연마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자, 그런 운이 좀 들어있고, 거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윗사람이라든지 위에 분들에 의해서 약간 내가 조금 곤란하거나 좀 마음이 아프게 되거나, 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끝남의 의미가 있으나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완벽하게 끝내자. 자, 그리고 그 결과물은 한 3주나 조금 시간이 지나야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자, 요렇게 보입니다. 우리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카드는 나중에 말해 가게 되면 보세요. 이 여자가 양쪽에 칼을 들고 앉아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10월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에너지를 가지고 변화, 변동, 새로 시작하자라는 뭔가 새로운 곳에 발을 딛고 뭔가 새로움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자,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새로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우선은 보입니다. 자, 보이는데, 자, 거기에서 뭐가 그게 되냐면, 자, 희망사항은 이게 분명히 움직이게 되면 돈도 되고 내가 나한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새로 시작하는 어떤 것에, 그러니까 내가 일을 시작하든, 이사를 가든,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가든, 새로 시작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 기운이 조금 약하세요. 자,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앞으로 10월달이 흘러가면서 좀 더 내실을 어쩌면 더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기에 망설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임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지금 항상 약간 좀 찜찜함이라든지 허전함이라든지 이거를 해도 될까 하는 그 마음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버리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어쨌든 달 지금 10월 달 말쯤 됐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카드가 뜨거든요. 자, 근데 이 카드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5번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남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듣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귀를 기울이면서 내 내면의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나의 어떤 직업적인 변동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변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2개월 정도로 보시고, 자,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고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어떤 카드들이 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가 많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가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이 카드는 뭐냐면 너에게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쭉 해가면서 너에게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계속 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약간 신생의 기분이 좀 있어요. 뭔가 일을 시작했던, 어디를 옮겼던, 자, 그런 이제 기분이 있는데 너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든지 자, 그런 거는 없애버리시고 내 내면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고민해보시고 자, 움직이시는 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 말로 갈수록 머리 뭔가 생각이 깊어지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자 10월에 2019년 10월에 어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 1번에서 5번까지 다 타로 카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조금 마음이 그러시면 저희들 심성수로 보는 10월의 타로 운세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간 운세도 계속 나가죠. 자, 그러니까 혹시나 조금 안 좋거나 그러시면 그쪽을 와서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월 한 달도 모두 즐겁고 행운이 가득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